정치 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역시 한국 정치에 드러난 면뿐만 아니라 숨겨진 이면의 이야기들까지 세세히 짚어보면서 새로운 우리 정치의 좌표를 설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나름 전혀 준비한 게 아닌데 이 정도 멘트 나오는 사람이 많잖아요. 자기 전에 어제 좀 생각 한 것 같은데. 아, 예. 좀 느낌 좋네요. 예. 성령님께서 또 감동을 주셨어요. 아, 좋네요. 예. 알렐루야. 예. 그 대본 없이 이 정도 하기 사실 진짜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아, 대단하신 것 같아요. 대본이 아니에요, 사실. 예. 광고요, 광고. 광고. 대본이 없어요. 갖다 예. 쓰면은 뭐 예. 아무런 영혼 없는 이야기긴 한데. 예, 약간. 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스튜디오를 좀 바꿨죠. 그렇습니다. 아, 예, 저는. 아, 이렇게 저 넓은 스튜디오를 또 갖게 되면서 갑자기 또 우리 자부심이 넘칩니다. 정치 부심뿐만 아니라 네네네. 자부심이 넘쳐요. 자, 이것도 게다가 안 보이시겠지만 조리시설까지 다 구축을 했습니다. 네. 예, 그래요. 그래서 오늘 한우를 또 이렇게. 아, 이거 낯참 이거. 예. 세상에. 이게 우리 한우를 먹는 날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광고가 한우가 들어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먼저 광고 들어가기 전에 네네. 예, 나오신 분들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수미 변호가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나오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김성애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한 열 번 하셔야 되게 예, 그 네. 연구소 이름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예, 싱크와이. 싱크와이, 싱크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싱크와이. 네. 예. 자, 그리고 황현희 예. 방송인. 네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황현희. 반갑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어휴, 또 황교안으로 갈까봐 걱정했는데. 아, 저렇게 안 가시네. 나름대로 이제, 그 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김성회 보좌관님은 민주당. 그리고 또 박원석 의장님은 또 정의당. 네. 그리고 이제 너는 한국당. 한국당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또 김수희 변호가는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그러네요. 예, 예, 그렇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민 씨는 뭡니까, 역할이? 저요? 예. 저는, 예. 국태민한 호흡으로. 신반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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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반년대를 마시죠. 알겠습니다. 예. MC는 중립을 지켜야 돼. 그렇습니다. 중립을 지켜야 돼.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어디 중간에 서 있는 거예요? 가생이에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오늘 또 바로 여러분들. 바로 들어왔어요. 모시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아유, 우리가 세상에. 이 넓은 공간에서 한우를 먹다니.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큰 축복을 받은 겁니다. 네, 거침없이 광고로 들어가네요. 예, 그렇죠. 자, 네이처 오다의 한우, 고백 한우,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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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백 한우 선물 세트입니다. 돌아간다, 다시. 그렇습니다. 예. 네이처 오다 같은 경우에는 이 한우가 3등급 한우입니다, 여러분. 아, 이게 왜 3등급, 근데 1등급이 아니라 어떻게 3등급? 자랑을 하더라도 사실 3등급이면은 네. 감춰야지. 그러니까. 1등급도 아닌데 왜 3등급을 자랑하느냐. 네네. 일부러 3등급 한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지방 고단백의 건강한 고기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제 현재 등급 제도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좋은 네. 건강에 좋은 사람의 건강에 좋은 그런 것들을 1등급 매겨야 되는데 저희가 인간 친화적인 휴머니즘적인 그런 한우는 3등급밖에는 딸 수가 없다 해서 그러니까 이게 항생제도 안목이고 그렇죠. 부화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장 호르몬 투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억지로 마블링 늘리잖아요. 마블링을 많이 늘려야 이게 또 좋은 등급인가 봐요. 그게 또 좋은 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면. 예. 자, 마블링이 높다는 건 그만큼 병든 소일 확률이 높은 것이고 네네. 그걸 먹는 사람들에게 안 좋습니다. 예. 네이처보다는 소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질병 예방과 건강 유지를 위한 가축 관리로 건강한 소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처오다가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7년 친환경 6차 한업 우수상, 2018년 친환경 농업발전 공로 표창 등을 수상했는데 해썹 인증은 기본. 기본이죠. 뭐건 뭐 이거 해썹 인증을 하지 않으면은. 광고도 안 합니다. 예, 광고 못 하게 돼 있어요. 자, 추석 최고의 선물 한우 선물 세트 네이처오더의 고백 한우 선물 세트로 맛뿐만 아니라 건강도 함께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한우 등급 2kg부터 네. 1.2kg부터 예, 예. 3kg까지 한우 정육 선물 세트, 그렇습니다. 한우 찜 갈비 선물 세트 아, 다양한 맛있겠다. 내용물과 가격으로 구성됐습니다. 한우 선물 네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그러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예, 예. 어유 드셔보세요. 먼저 드셨어. 예. 아, 진짜 맛있네요. 예. 예. 와 이런 이 피키가 좀 보이면서 예, 예. 예. 근데 진짜 맛있다 이거. 이게 마블링이라는 게 결국은 기름을 얼마나 많이 품고 있느냐인데 그래서 그렇죠. 뭐 이제 뭐
꽃등심이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기름이 많이 박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교하기가 좀 곤란하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 앉아 있는 출연진으로 놓고 보면 뭐 단연 1등급. 네. 원탑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1등급. 예.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건강해 보이시는 이제 박원석 의원님 같은 분이 이제 3등급인 거예요. 예. 소의 세계에서는. 아니요. 그러니까 고소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렇지. 맛인데. 그러니까 기름이 많아야 입에서 녹는다라고 네. 표현하잖아요. 근데 네. 사실 그렇게 따지는 건 전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맞아요. 미국 정도만 그러고 아, 다른 그럼요. 데는 이런 식의 등급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고 그러니까 정부가 특히나 등급을 정해주는 건 어불성설이고 네. 민간 차원에서 우리는 뭐 지방이 많은 고기 혹은 뭐 향이 좋은 고기 이렇게 하는데 이 고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3등급이라는 건 고기 등급이 낮다는 게 아니고 지방 함유량이 낮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굉장히 육향이 좋네요. 그래서 물론 이 고기는 육향으로 먹는 게 더 맛있는 건데 그런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예, 선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육향하고 육즙은 또 동전의 양면 같습니다. 네. 육즙도 아주 너무 풍성해요. 지금 굉장히 잘 구워졌어요. 저는 이제 뭐 맛도 맛인데 사실은 이제 윤리적인 소비를 추구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있죠, 있죠. 동물을 설령 잡아먹고 도축을 하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동물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인간 스스로에 대한 태도거든요. 네, 동물이 괴롭힘 받아가면서 그렇게 사육당하면 인간 스스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고 있죠. 동물권을 존중하는.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이, 그런 분들 중에 뭐 채식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고기를 드신다면, 이왕에 드신다면 이렇게 조금 더 뭐 어떻게 보면 기만적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도축을 하더라도 네. 살아있는 동안에 더 나은 대우를 하는 그런 농장, 또 그런 소, 예.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예, 추천합니다. 네이처 오다 고백이 바로 그런 고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물의 권리를 좀 살려준다는 그렇죠. 거죠. 아. 예, 예. 도축하기 전까지 예. 그런 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네요. 예. 맛있어. 예. 잘 구웠네 또. 아유. 자 여러분 이거 예. 샤인 머스캣. 예. 어, 이거 장식용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아, 먹어도 돼요? 어, 나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 나도 이거 옛날에 장식용인 줄 알았어요. 이거 워낙에 커 보이고, 먹는 듯스러워 보이니까, 윤기가 나고. 장식품인 줄 알고 있는데,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이거 진짜, 여러분, 팝니다. 최근에 가장 핫한 과일이에요. 샤인 머스켓. 그렇습니다. 포도 같죠? 포도입니다. 예. 자, 김용민닷컴에 입점을 했는데, 가격이 정말 저렴해요. 보통 1kg에 2만원에서 3만원대 파는데, 예. 김용민닷컴에는, 2kg에. 2kg부터 파는 거예요. 네네. 또 딴 데서 2kg 팔면 한 그 저기 4만 원이나 6만 원 그런데 예, 예. 여기서 2kg 팔면은 38,900원. 엄청 싼 겁니다. 제일 그 예. 4만 원보다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여기 삼원로 65라는 회사가 만든 샤인 머스켓인데 네. 아, 지나치게 커 보이는데 하여튼 크지 않습니다. 예. 무게 단위로 판매되는 농산물 특성상 농가에서 크게 키우는 게 아무래도 이득이겠죠. 하지만 3원로 65는 샤인 머스켓의 크기가 지나치게 클 경우 맛과 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맞아요. 가장 높은 당도와 향에 샤인 머스켓을 만들기 위해서 송이당 500g에서 800g 사이에 샤인 머스켓을 수확합니다. 껍질째 먹습니다. 껍질째 먹고 안에 씨도 없어요.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 아, 너무 맛있습니다. 씨처럼 조금 씹히는 것도 있는데 네. 그냥 먹으면 씹으면 돼. 씨 없는데 전혀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 이게 포도 먹을 때 사실 껍질 까고 씨 발라내고 이거 참 귀찮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껍질째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아, 씨 발라먹는 거 진짜 귀찮죠. 씨 발라먹는 게 얼마나 힘든데. 예. 명란젓, 청란젓 이런 젓 같은 것들도 예. 그렇죠. 아주 맛있습니다. 예. 골라먹는 재미가 있죠. 예. 개그맨한테 이거 들어오면 바로 받아치거든요. 예. 예. 이 껍질째 먹는 샤인 머스켓의 특성상 네. 요거 화학비료 써야 됩니까? 안 써야 됩니까? 아, 이거 안 써야죠. 안 써야죠. 네네. 네, 절대 그럼요. 사용하지 절대 않습니다. 절대, 네버. 예. 네, 발효비료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하고 미생물을 활용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합니다. 아, 세상에. 미생물.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우수 농산물 인증. 이게 GAP인데 갑입니다, 갑. 갑. 네, 갑이에요, 갑. 예, 갭이에요, 갑. 갑. 네, 갑. 예. 네, 갑을 획득했습니다. 가정용과 선물용을 판매 중이고 선물용은 씨알이 좀 더 굵은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알이 조금 크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말씀 비슷합니다. 예, 예, 예. 고급 선물용 포장으로 배송되고 만 원이 추가됩니다. 네네.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정용이 덜 맛있고 선물용이 더 맛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예. 씨가 전혀 없는 망고포도입니다. 그렇죠. 망고포도, 샤인머스켓,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추석 선물로 당연히 좋겠죠? 아, 굉장히 네. 좋죠. 저희 그 처가, 저희 아내가 이걸로 사실 그 굉장히 좀 속이 안 좋을 때, 아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거 먹고 굉장히 좀 많이 버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격을 알아요. 지난 겨울에. 엄청 비싼데 지금 이거 2kg에 38,900원이면 이거 진짜 압도적인 최저가입니다. 이 정도 살려면 진짜 한 5-6만 원 나오거든요. 예예.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 좀 공급이 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어디 이게 예. 아니 왜냐면 이게 파는 데가 사실은 백화점에서밖에 안 팔아요. 맞아, 궁금증. 예전에는 네. 요즘에 이제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데들에 많이 입점이 됐는데 그렇죠. 마트에도 잘 없었어. 요즘에 이제 마트에 좀 생기더라고. 예, 예.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백화점에서 파니까 네. 흔히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잘 몰랐지 그동안. 네. 비쌌어요. 우리 백화점에서 사실 오늘 처음 들어왔어요. 아 그래요? 예, 처음 보고 처음 먹어봐. 그냥 이거 뭐 청포도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잖아요. 청포도하고 네. 조금 다르죠. 네, 그거 좀 다르긴 해요. 김수민 씨는 뭐 자주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이거 뭐 네. 많이는 못 먹어봤고. 샤인머스켓. 네, 근데 이건 역시 껍질채 먹는 게 맛입니다. 아, 껍질 그렇죠. 맛이 굉장히 좋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모든 영양가가 껍질에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포도 같은 경우도. 네. 고기도 껍데기에. 네. 껍데기가 맛있어요. 아, 그래요? 네. 소 껍데기도 먹나요? 돼지 껍데기 먹듯이. 돼지 껍데기 먹듯이 네. 먹나? 오, 그렇군요. 어, 그건 너무 맛있어요. 네. 아, 이게 고기랑도 또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샤인머스켓이. 이게 그렇죠. 느끼함을 또 잡아주고. 이게 과일이랑 먹어야지 또 고기도 또 이게 몸에 좋아지잖아요. 예. 아유, 오늘 포식합니다. 아주 그냥. 예. 진짜 맛있네요. 네. 맛있죠? 맛있어요. 뭐라고 이게? 샤인머스켓. 네. 이름도 멋있어. 이게 원래 이게 안 쉬어요? 저 형수님도 아마 되게 좋아하실 거예요.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하신다. 샤인머스켓. 여성들이 이거 많이 이용하는 가이드예요. 예,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 예. 근데 저희 집 기준으로는 2kg 2만 원은 언터처블이죠. 그렇죠. 좀 비싼 가격. 식구가 많잖아. 네. 비싸. 우리 식구가 좀 먹었다 싶게 먹으려면. 맞아요. 모든 집 그날 가서 제일 싼 거 그거 사갖고 오는 거지 뭐 그 이상은 엉망진창 바로도 못 봅니다. 떨이죠 뭐 그 마트 가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파는 거. 복숭아 예. 같은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데 복숭아도 비싸. 못 사. 올해는 복숭아 농사가 풍년이에요. 아 그래요? 다른 해보다 복숭아 값이 확 떨어져. 예, 그래서 올해는 천도 복숭아 좀 먹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옥수수가 먹고 싶으면 저 일본으로 가면 됩니다. 일본. 아 트럼프가 머리를 수입했잖아요. 아 거기까지 갔어야 되는 거 죄송합니다. 아, 야,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인데 개그도 한번 요즘에 아, 예. 국내 시사가 너무 빡세가지고 G7까지 모니터 할 수가 없었어요. 아 진짜 요즘 빡세긴 하죠. 아, 이제 트럼프가 그 아베를 존나 무시하는 거 맞죠? 존나 개무시하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베가 뭐 스스로 깔아주는 것 같은데 그냥. 아니, 그러다가 아베가 또 꼭지가 열려가지고 똘마니 꼭지가 열려도 똘마니예요. 아 그래요? 그럼요. 그 아. 서열이 정해졌는데 지금 꼭지가 돌면 가서 딴 애들 택배지 그걸 가서 어떻게 거기다 개기겠어요. 진주만 폭격은 왜 한 거예요 그럼 똘마니가?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했다가 그때 똘마니 되기 전이잖아. 네? 돌마이 되기 전이잖아. 아, 나랑 그지로 돌마이 된 거지. 되든 거지. 그다음 오 한 대 맞아보니까 야 이거 그렇기 제대로 때문에 일본의 이런 뭐 최근에 경제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예 강경하게. 뭐 꼭 강경하다기보다는 뭐 싸움을 그 키울 필요가 있는지 그건 뭐 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이 국면에서 등 보이면 안 돼요. 아니, 그 얼마나 우습게 보였으면 저렇게 호구로 알겠어요. 트럼프가 아베를. 예. 그러니까 일본은 한번 전쟁으로도 한번 크게 당했고 경제적인 걸로도 한번 박살이 났잖아요. 한번 에너 가지고 장난치다가. 예. 그러니까 알아서 까는 것 같아. 야 이거 사 이러면 사고. 막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예. 트럼프가 정말 장사꾼인 게 G7 같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얘가 나 옥수수 얼마치 사줬다 이 얘기를 한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그게 미국 대통령 입에서 나온다는 게. 아, 내가 옥수수 팔았다. 얘가 사줬다. 그만큼 뭐 이렇게 우리는 다 이렇게 뭐 이익을 남기다 뭐 약간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지 아니면은 사리를 주려고 하는 건지.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트럼프는 일종의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미국 국내에. 그 미국 국민들을 향해서 알아 내가 이렇게 세일즈도 잘하고 있고 하고 있다 아주 파퓰리즘적으로 접근해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정상회담 기자회견 자리에서 옥수수 얼마치 얘가 사줬다 이런 얘기를 더군다나 그 중국이 안 사준 걸 얘가 사줬다 너무 웃기잖아 그러니까 일본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개망신 당했다 일본 언론이 난리 날 만하지 그렇긴 하죠 정상회담인데 옥수수 사줘서 고마워 막 이러고 있으니까 당하는 입장 국민에서 고마워도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팔았다. 팔았다. 전형적인 장사꾼이죠. 내년에 저 트럼프가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다시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겠나 그 생각이 드는데. 뭐가 어려워요? 재선. 맨날 재선 된다고 해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응? 근데 그렇게 뭐. 생각이 바뀔 걸 특이양양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고기나 네. 먹어라. 저하고 트럼프에 대해서 대화할 때마다 특이양양하게 무조건 재선이다. 네. 저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아, 김준 씨 어렵다고 보셨죠? 옛날부터 대선에 못 나온다에 계속 걸어왔어요. 못 나온다? 네. 못 나온다에 걸어왔기 때문에 공화당 후보도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저한테 얼마나 쿠사리를 주셔놓고 이제 와서 생각이 달라지십니까? 김수민 씨? 네, 좀 일관되십시오. 그건 농담이었습니다. 반어법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내년 트럼프 됩니까? 글쎄 나는 여전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성우형님은? 전 대선은 아젠다 싸움이라고 보는데 트럼프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노동자들을 위하고 그다음에 그 불법 노동자비 외국인들을 척결하고 이 언론들을 다 무시한 다음에 그 말 그대로 이 하층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 그러니까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확한 자기 그림이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 그런 거에 비해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통계를 좀 더 봐야겠지만 뭐 아예 승산이 없는 싸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니 트럼프가 지금 현재 스코어로는 지지율에서는 지고 있는데 예, 선거는 또 선거 가봐야 안다는 거죠. 누가 나와도 뒤지고 있긴 한데 근데 크게 민주당 미국 민주당에 나올 게 다를 게 없는 게 그분도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 민주당에서 이제 나오시는 분 한 분은 뭐 그 여성분 버니 샌더스 네 버니 샌더스나 조 바이든도 나이가 많죠. 나이가 많아요. 근데 그 두 분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글쎄요. 뭐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엘리자베스 워런이나 이런 분이 급격하게 상승 지지율 상승률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민주당의 유력 주자 누구하고 가상 대결에도 지는 걸로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그랬어요. 그렇죠. 선거 직전까지 힐러리 클린턴한테 지는 걸로 나왔어요. 아니 실제 최종 득표수는 좋잖아요. 최종 득표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 선거제도가 있으니까. 미국은 잘하는 주에서 그러니까 잘 해야 될 주에서만 잘하면 돼요. 대표적인 데가 오하이오 같은 데인데 거기가 이제 스윙보트. 예, 스윙보트라 그래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데라서 거기만 잡으면 돼서 캘리포니아 같은 건 다 버려요. 그러니까 뉴욕 캘리포니아는 무조건 민주당이 먹으니까 텍사스는 무조건 공화당이 먹고 그럼 여기는 아무도 여기 가서 선거운동 안 합니다. 여기는 돈 걷어 준다 그럴 때만 잠깐 갔다 오지. 그리고 선거운동 그 몇 개 주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뭐 그 지역을 만약에 홀대한 정치 세력이 집권하면은 그 지역은 뭐 개발도 안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는 이제 자치 수준이 연방제 국가에서 굉장히 고도화돼 있잖아요. 네. 캘리포니아만 하면 캘리포니아만 따로 떼서 세계 경제 랭킹 6인가 7인가 하는데. 아, 그래요? 네. 대박이다. 프랑스랑 아마 규모가 비슷할 거예요. 캘리포니아 하나가. 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연방정부에서 뭘 어떻게든 캘리포니아를 이렇게 하기도 어렵죠. 네. 그리고 상원은 또 이 50개 주가 골고루 다 있으니까 네. 그런 균형은 또 균형대로 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정치적 관념 속에 연방정부는 그렇게 크게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정부가 거의 이 사람들에게는 국가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이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뭐 카운티나 이런 거고 연방정부에 대해서는 큰 그런 정치적 관념이 없더라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네. 아, 그게 이제 그 지방에다가 권력을 많이 이양을 했군요. 아니 연방제니까. 아, 원래 연방제. 이양을 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거를 서로 연대해서 협조를 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유나이티드 네이션이니까. 아니 지중생존자 그 미드 보니까 진짜 그 왜 위에 있는 높은 사람들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에 남겨진 지중생존자가 뭔가 정권을 장악하려고 할 나라를 장악하려고 할 때 어디 무슨 시장 주지사한테 뭔가 명령을 내리면 안 받아주더라고요. 아예 그냥 그래서 우리 주는 우리 주 따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한 거 보면은 훨씬 그 지역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 지역이 심지어 강하고 주마다 예. 사용제가 유지되는 곳도 있고 유지되지 그렇죠. 않은 적이 있어. 법이 또 다르죠. 예, 네. 그 딴 주로 넘어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죄는 사형으로. 다스리는 그 주에서 그건 범죄를 저지른 주로 잡아와서 재판을 할 거니까 예, 뭐 제가 뭐 정확히 사법제도를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르니까 이사를 가서 예를 들어 동성결혼 같은 경우는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으면 되는 주로 이사 가서 거기서 결혼 신고를 하고 오는 방식으로 늘
하고도 하죠. 저 뭐 마리화나도 되는 주가 있고 안 되는 주가 있고 막 그런 식이잖아요. 지금도 이제 많이 풀렸는데 그쵸. 예. 마리화나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되는 주가 있으면 되는 주가 사갖고 오는 거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애 부장님이 또 오늘 그거 얘기 좀 하고 싶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이 셔츠가 있잖아요. 좀 의미가 있는 셔츠라고. 어이구. 예, 질이 좋아 보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예, 이게 저 제 전 직장의 보스이신 분 손혜원 의원께서 영국에 있는 엘모사의 면 120수를 그렇게 얘기한다. 120수가 뭔지 잘 모르는데 잘 몰라요. 뭐. 예. 어떻게 되게 좋은 면이래요. 예. 면이 좋다. 예. 가서 꼭 이걸 벗고 방송을 하라고. 예. 그래서 제가 이거 돈 주고 산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의원님이 그 천을 수입해다가 예. 한국의 맞춤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급 옷을 맞추는 맞춤 셔츠 업체에다 보내갖고 맞춰서 저를 입으라고 세 번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얌전하게 그걸 입고 나왔어. 오늘. 그래서 제가 어쩌려고 오죠. 저런 걸 입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하루 방송은 좀 이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웃긴 게 뭐냐면 형님이 김성희 부장님이 이거 딱 웃고 약간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옆에 있는 박원석 의원님이 뭐야 인도네시아에서 나왔어. 아니 인도네시아 가면 바로 치더라고. 성인 남자들이 입는 바틱이라는 네. 셔츠가 있어요. 맞아, 전통에서 맞아. 이게 딱 바틱 그 문양 아니야? 이게 좀 아니, 약간 이게 무늬 이름이 있는데 이거 약간 타이트하게 했는데 페이즐리 예, 디자인인데 예. 근데 인도네시아 바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예. 아, 그 바로 치더라고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영국의 엘사? 네, 엘사. 영국의 엘사. 자유사. 롯데. 리버티. 우리가 PPR 할 것도 아니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청취부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이재용. 아, 저 빅엿을 먹었습니다. 슈퍼 그레이트 빅엿을 먹은 것 같아요. 예. 오랫동안 참여연대에서 이재용의 이런 또 이건희의 부당한 경영 또 부당세습에 대해서 줄기차게 문제 제기해 오지 않으셨어요? 예. 네. 아니, 그래서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뭐 과연 이제 이게 대법원에서 지난 그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실망했는데 좀 그 실망을 되돌릴 수 있는 판결이 나올까에 대해서 반반이었어요, 관측이. 어, 진짜? 예. 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특히 이제 한일 경제갈등 국면에서 약간 이재용이 호의적인, 좀 영웅시되는 네.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그거고 법원의 판결은 판결이고 원칙대로 잘 된 것 같고요. 저기 이제 설명을 드리면 뇌물액이 액수가 종전에 36억에서 네. 지금 50억이 추가가 됐어요. 80억이 넘는 거예요. 80억이 넘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네. 집행유예형이 불가능합니다. 50억 미만이어야 돼요. 와. 그래서 지난번에 이거 무죄 내리고 저거 무죄 내리고 해가지고 벌금액을 36억으로 뇌물 액수를 36억으로 맞춘 거예요. 근데 이렇게 80억이 추가가 돼가지고 파기환송돼서 항소심을 다시 거치게 되면. 저거는 집행유예형 선고가 불가능합니다. 아, 그 실형입니까, 바로? 네, 예. 실형 가능성, 100% 실형이라고 봐야 되고. 100% 실형이다. 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재용의 경영 승계 목적에 대해서 지난 항소심 판결에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어쨌든 뇌물의 목적이 경영 승계에 있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파기환송하면서 인정을 한 거예요. 죄가 더 중해지는 거지. 그래서 삼성 주식들 사주세요. 대한민국에서는 재벌 오너가 구속이 되면 주가가 올라갑니다. 오! 오너 리스크가 재벌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저 오랜만에 속 시원한 판결이 나왔고 더 재밌었던 거는 뭐 이게 재밌는 건 아니었는데 오늘 재밌었던 거는 박근혜 또 파기환송이 됐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병합해가지고 선고하면 안 되는 거를 네. 이 병합해가지고 선고를 해서 네. 이건 약간 이제 좀 틀렸다. 재판을 잘못했다. 이제 파기환송했더니 밖에 있던 우리 공화당 지지자들이 박수치고 환호하고 난리가 났어. 파기환송됐다고. 부분 무죄를 확정했다. 이것도 굉장히 흥분하는 포인트였죠. 아, 그렇긴 한데 저게 파기환송되면 알선수죄죄하고 그전에 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이걸 띄어서 재판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아마 형량은 늘어날 거예요. 아, 그렇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박수 치고 자기들도 나중에 알고 나서 굉장히 지금 머쓱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우리 저 방송 중에 라디오 방송 중에 어떤 분이 비유를 문자로 보내셨는데 와 신박한 비유예요. 그 외 햄버거 집 가면은 세트 메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트 메뉴 가격은 어느 일정해요. 그런데 이 세트 메뉴로 하지 않고 감자 따로 사고 개별적으로 또 예. 콜라 따로 사고. 네. 버거 단품 따로 사고 그럼 가격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싸죠. 비싸지죠. 네.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합쳐놓으니까 이게 더 늘어난다. 그렇지. 잘못된 일이. 왜 예. 세트 메뉴로 판결하냐. 이걸 단품으로 다 개별적으로 다시 예. 판단하라. 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어떻게 뭐 삼성 쪽에서는 뭐 이게 절반의 성공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건 뭐예요? 몰라. 무슨 절반의 성공? 저희가 듣기로 네. 제가 들은 삼성 쪽 사람들의 이야기는 생각했던 것 중에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갔다라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이야기로 이거보다 더 나빠지기는 어렵고요. 네. 네. 나빠지기는 어렵고 지금 뭐 박원순 의원님 잘 지적하셨습니다만 50억 이상에서 집행유예로 나왔던 거는 지난번 롯데 신동빈 회장이 그건 이제 강압적으로 낸 것을 인정받아서 그치. 70억 이상이었는데 집행유예를 풀려는 전례를 제외하면 50억 이상은 얄짤 없는 실형이고요. 뭐 7년, 10년 이렇게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년 이상 무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예, 뭐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나서 각 입법, 행정, 사법부가 각자의 독립적인 역할을 정상적으로 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됐다라고 보고요. 이것은 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을 어떻게 해석했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촛불혁명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다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런 환경에서 대법관들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국민 눈치는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법원이 최근에 또 법원의 신뢰가 완전히 땅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까지 뭐 이런저런 판결을 사실 그리고 이심은 좀 무리가 많은 판결이었고 그래서 그런 전후 사정을 보지 않고 법대로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어 했던 판결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은 지금 대법관의 성향을 많이 분류하잖아요. 특히 보수 언론 쪽에서. 지금은 진보가 넘어섰어. 이른바 과거에. 그래서 진보가 넘어서 앞으로 뭐 진보 인사나 뭐 진보 진영에 덕을 끼치는 판결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 양승태 같은 판결은 안 한다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법원이 그래도 가장 빠르게 시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집단이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뭐랄까요 좀 뿌듯함이라고 나 해야 될까. 예. 오늘 대법원이 굉장히 주목받았던 날입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톨게이트 노동자들 그렇죠. 최근에 이제 집단 해고돼가지고 그 농성하고 있잖아요. 서울 톨게이트 거기서. 근데 그분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이제 전원 복직의 길이 열렸고 오늘로 복직이 그건 아니고요. 판결에 따라서 아니고. 바로는 아니고 예. 그 아마 뭐 절차를 좀 거쳐야 될 거예요. 근데 어쨌든 복직 가능성이 다 열렸고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정치인이었던 이강래 전 의원이 거기 사장이잖아요. 도로공사. 맞아요. 아 이거 상황이 여기까지 올 때까지 좀 방치했다고 해야 되나 좀 너무 아쉬워요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그냥 기존의 도로공사의 입장을 수용하고 거기서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정치적으로 그걸 뭐 적극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없었던 거고 다행히 오늘 대법원에서 그게 바로잡혀져서 다행이고 오후에 또 이 판결 나오고 이래서 모처럼 아까 이제 대법원 구성 얘기하셨는데 좋은 분들이 많이 들어가시잖아요. 김선수 대법관이나 그렇지. 이런 분들이 대법관 된 그런 느낌을 좀 오랜만에 주는 그런 판결들이었어요. 근데 약간 한 가지 우려되는 게 사실 그 요즘에 그 하다못해 뭐 패스트푸드 전문가도 뭐 키오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많이 늘어났잖아요. 근데 한간에서는 이제 그분들이 복직을 된 건 다행이고 정말 잘 된 일이긴 하지만 그 하이패스의 구간이 늘어날 것이고 약간 그걸 다 사람의 인력을 기계가 다 대처를 할 것이다. 그게 더 가속화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죠? 설명을 잠깐 드리면 도로공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50대 초반에 내쫓으려면 그냥 내쫓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럼 이제 무슨 조건을 달아서 내쫓냐 하면 그 어떤 특정한 톨게이트에 관리소장, 사장을 시켜줘. 아. 톨게이트가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렇지. 이제 거기 사장으로 꽂아주는데 뭐 3년, 5년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임기를 보장해주고 글로 보내지면 회사에서 월급은 더 이상 못 받게 되지만 거기 내려가서 나오는 예산으로 그냥 최저임금에 맞춰갖고 비정규직 고용하고 있으면 그냥 또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구조로 활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사장도 당연히 공모를 해서 절차를 거쳐서 경쟁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냥 퇴직 공사 직원들의 다음 안전판으로 그러니까 정관예우 같이 그러니까 일종의 명예퇴직을 해준 거죠. 네네. 그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있었던 거고 항상 똑같은 업무를 똑같은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사장이 바뀌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이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는 것처럼 하다가 이것이 이번에 대법 판결에서 다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한 거라서 네네. 이 판결은 그러니까 무슨 진보적인 판결이 아니에요. 그냥 되게 상식적인 판결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황현 씨가 잘 지적하셨지만 그런데 사람들 다 하이패스를 많이 쓰고 그렇죠. 지금 하이패스가 더 넓어지길 원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저는 아직
뭐 제 소신껏까지 돈을 내고 다니는데 아, 현금을 내고 다니시는 예, 돈을 내는 사람들조차도 사실 요즘 교통카드 다 찍지 거기서 직접 현금 주고 거슬르는 사람들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옛날에 동전 던졌잖아요. 남산 밑에서 부산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이게 현재 있는 노동자들을 줄이기 어려운 측면이 또 있는 거예요. 헤이패스를 자꾸 늘리면 노동자를 줄여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라면 예, 정상 뭐 저희가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이분들을 재교육을 시키고 그 국가에서든 아니면 공사에서든 다른 업무로 배치를 해서 전환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정년까지 노동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문제인 건데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저는 노사가 다 아쉬운 거예요. 양쪽이 다 아쉬운 거고 특히나 사측 혹은 정부에서 무조건 정규직 만들어주고 뭐 이렇게 해서 당장 이 순간에 이거를 모면하려고 할 게 아니라 직업은 이동할 수 있는 것이고 배우면 다음 직업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깔고 이분들이 직업을 변환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 이게 지금 하이패스가 늘어나고 있는데 노동자들 때문에 하이패스를 못 누리는 걸로 가는 것도 저는 좀 이상하다고 보는 거죠. 예전에 그 신문사가 그 이제 활자를 문선공이라고 그래서 활자를 뽑아다가 이렇게 했었는데 맞아. 다 요즘 컴퓨터로 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느냐 그 문선공들을 해고한 게 아니라 그분들로 하여금 컴퓨터 배우게 했죠. 배우게 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배우게 했는데 그분들이 배우다 거의 50% 이상이 나가셨대요. 못 배우고 예, 힘들어가지고 왜냐면 이거 하시다가 이거 저 기술자인데 갑자기 컴퓨터 배워서 이거 하는데 이게 쉽게 연세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 많은 한 60% 정도의 분들이 그냥 나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수희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이런. 아까 뭐 바이패스 얘기하셨는데 이번 판결은 미래 산업 전망을 고려해서 내리는 판결이 아니라 형식적으로는 간접 고용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직접 고용이었고 2년 이상 일을 하면 정규직화 되는 거잖아요. 예, 그 판결을 내린 것이죠. 사실 이제 그 사이에 2심 판결까지 나온 다음에 노동자 일부랑 사측이 협상을 해서 자회사 정규직이라는 조금 다른 우회로를 택했는데 네. 그게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노동자들이 있었고 사실은 뭐 정규직 자회사 정규직에 응했다고 나쁜 노동자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예, 예.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끝까지 다퉈봐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앞으로 뭐 하이패스가 늘든 말든 간에 그 부분은 뭐 법적으로 판단하는 거고 예. 하이패스가 늘면서 불가피하게 줄어든다면 그때는 뭐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 뭐 이런 구조조정이 또 등장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노동운동 또 단기적으로는 이런 사업장 투쟁에서는 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복직을 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겠지만 장기적인 전망 예, 일자리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한 전략들을 세워야 되는 것이 노동운동의 숙제고 또 거기 연결되어서 진보정당 해야 될 일이 그런 것이다.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기계가 사람들의 단순 노동 업무를 대체한다.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그렇게 인식이 돼 있다고요. 이 시대엔 또 어떻게 노동이 그 사회적 존재감을 갖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될 텐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그러시죠. 자, 우선 지금 중요한 거는 이재용입니다. 예. 이재용 씨가 이제 만약에 감옥에 간다면 주진우 기자는 4년 가까이 감옥에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오로지 국정농단 뇌물죄고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분식회계 분식회계죠. 예. 회계사기 사건 요거는 또 다른 트랙이란 말이죠. 의원님 그것도 아주 매우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 저기 이재용 씨가 개입했는지 안 개입했는지 그건 규명되지 않았지만은 개입이 됐다고 확인되면은 얄짤없이 그 감옥 가가지고 플러스 알파로 추가되는 거죠. 살아야 돼. 네. 아니 이거하고 이제 별개의 사건이죠. 네. 별개의. 이제 맥락은 경영권 승계. 맥락은 다 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분식회계 사건하고 이 뇌물죄 사건하고 별개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별개의. 수사와 또 별개의 재판 절차를 거쳐서 다만 진행이 된다면 이재용 씨가 구속된다면 이제 그 감옥에서 검찰청으로 나가서 조사받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별건에 대해서 또 재판을 받아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이 확정된 건만으로도 네. 지난번에 원래 1심에서 5년 받았었잖아요. 네. 그랬다가 항소심에 들어와가지고 정형식 무죄 받고 포함정 저 뇌물액 들어들고 네. 그래가지고 집행유예로 나왔는데 네. 아마 1심 선고의 버금가거나 혹은 그 이상의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되면 저기 파기한 성심에서 아니면 뇌물액이 더블이 됐잖아요. 그때 36억이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80억 된데다가 이 경영승계 목적이라는 네. 것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건 그 세금 면탈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네. 뭐 세금도 있고 네. 또 뭐 어쨌든 비용을 적게 드리려고 네. 여러 편법을 쓴 거여서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뭐 삼성으로서는 한편으로는 이제 위기라고 생각할 거예요. 어쨌든 CEO가 구속이 돼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인데 뭔가 지금 반도체 뭐 공장 123조 투자하고 뭐 기타 등등 의욕적인 사업 계획들을 세워놨는데 이제 사법부를 향해서 그런 어떤 사정을 좀 헤아려달라라는 항변을 할 텐데 근데 이건 뭐 법이 이렇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 고려를 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양승태 때는 고려해줬지만 게다가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다시 항소심에 가게 되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내용의 구속을 받거든. 자기가 그걸 뭐 무시하고서 판결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그 원세훈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어요. 그래서 3년형인가 4년형인가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대법원 가서 엎어졌지. 네. 씨발 뭔 잘못이냐고 원세훈이가 파기환송심 갔더니 저 무죄로 다 몰려고 그랬는데 때마침 국정농단 탄핵 이 분위기가 나면서 그래서 2심이 잘못됐다고 3심에서 엎은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원래 2심보다도 더 센 형량으로 원세훈 씨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파기환송을 시켰을 때는 원세훈 무죄로 이렇게 좀 엮어줘라 라고 했는데 파기환송심 와서 혹을 더 붙인 거지. 그런 경우는 있긴 하겠지만은 지금 이재용의 경우는 뭐 그래 보이진 않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다른 재벌 대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좀 정상적인 경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불법과 꼼수와 이런 게 늘 체질화되고 일상화된 그런 이 재벌 대기업의 이미지라는 게 앞으로는 이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은 삼성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건희 회장 때부터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관련해서 또 X파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의 대상이 됐습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고 뭐 이건희 선대인 이건희 회장 때까지는 구속되지 않는다는 신화를 남겼는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거든요, 더 이상. 그러니까 차제에 삼성도 기존과 같은 그런 이 기업 운영 방식을 고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성은 존경받는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그런다면. 그래요. 알겠습니다. 삼성의 상층 임직원들이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가 그거를 어쩌다가 좀 듣게 됐는데 예를 들면 어떤 뭐 사업장이 있다 그러면은 점심때가 되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 각자 산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옆을 추종자들이 따라다녀요. 그래서 몇몇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무슨 상황이냐? 봉건 영주와 같은 상황이다. 아, 삼성이? 네, 안에서 내부에서. 예. 그래서 이제 이쪽 파는 자기들끼리 산책하고 있고, 저쪽 파는 자기들끼리 산책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쪽의 임직원들이 우려하는 거는 이재용이 없으면 이는 아사리판이 날 수도 있다. 내부 파벌 투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랑 비슷한 거죠. 사실 북한에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무너진다고 한다면 거기에 과연 정권 교체가 평화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점진적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냐. 사실은 좀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까? 군벌들끼리 뭐 그냥 치고받고 싸우고 그림이 그려지죠. 그 권력 공백기에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까봐 그것이 두렵다. 아, 지금?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 예전에 삼성 행사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아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 안에서 장기 자랑을 하는데 나는 깜짝 놀란 거예요. 너무 다 잘해. 나는 그리고 그 회장님이 나올 때 소리 지르는 소리 들었거든요. 그때 나는 잠깐만 이거 북한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건희 회장님? 아니 뭐 거기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님? 아니 뭐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그게 한 2006년쯤 아니에요 혹시? 아 그쯤 맞을 거예요. 그때 무슨 용이 날아다니고 삼성 장기 자랑을 하는데 진짜. 북한의 매스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한 적 있어요. 뭐 북한을 그냥 따라 한 거예요. 그게 제일 잘 먹히거든. 그게 그때가 아마 개콘에 뮤지컬이라는 왜 개그맨들이 노래하면서 이렇게 개그했던 코너가 있었는데 어떤 신입사원 중에 한 팀이 뮤지컬 팀을 섭외를 한 거예요. 근데 나 이 섭외가 같이 무대에 쓰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가르쳐달라고. 가르쳐달라고 행사를 섭외를 하더라고. 야, 내가 그래서 좀, 아, 삼성이 뭐가 좀 다르긴 다르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그걸, 무슨 게임에 난 그걸 잘 듣지도 못했네. 뭐라고 마지막에. 매스게임. 네. 그거는 진짜, 그 북한에 그 왜 이거 들고 막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색깔 막 돌고. 이게 비슷해요, 진짜. 그럼 누가는 동경해, 이 사람들은. 그 실제로 해보면. 그 안에서의 그 일체감 이런 것은 말을 못합니다. 아, 이제 그 흥행시 버전으로 얘기하면 저기 어렸을 때 디스코텍 가면 디스코텍 가면
그 마카레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다 같이 따라서 그렇죠. 하잖아요. 그럼 이제 네. 거기 하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내 식구인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들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좀 느끼는군요. 예, 그거에 좀 더 고급 버전인 거죠. 한반도의 수령이 두 명입니다. 네. 그렇지. 네. 두 야, 명이 아니고 아니면 대형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고 밤에 대통령도 있고 작은 수령들이 많죠. 조선일보에도 있고 남쪽에는 네. 작은 중소규모나 약간 중대 규모의 수령들이 또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어떻게 삼성의 리더십에도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삼성의 그렇죠, 리더십. 이거는 삼성의 리더십. 오늘 저기 뭐야 호텔 신라 주식이 올랐어요. 네. 호텔 신라 주식이 올랐어. 이부진 쪽이죠. 이부진.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북한에 빗대서 얘기를 했는데 네. 북한이 일종의 백두열통이라는 백두열통이라는 그 수령의 네. 직계와 나머지 이제 통치 엘리트들의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잖아요. 그런 것처럼 삼성도 마찬가지잖아. 이건희 가문을 정점으로 한 그 삼성 내에 아까 봉건 영주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런 엘리트들의 그런 지배 체제인데 그 가능성은 만약 이재용이 감옥에 간다면 지금 이제 경영 참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부진 또 누굽니까? 이서연? 네. 여동생들이 그리고 지분도 대충 정리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계와 관련된 대체적 그림은 끝났고 몇 꼭지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일종의 이제 비상경영 체제가 들어서겠죠. 그래서 비상경영 체제가 들어선다면 초기에는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럽니까 그 전문 경영인 체제. 과거에 이제 최태원 회장이 감옥 갔을 때 그 이 네. SK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제 협의체 그걸 갖다 구성해가지고 그 전문 경영인이 경영하는 방식의 비상경영 체제가 들어섰었는데 네네. 그 비슷한 게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이건희 일가도 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그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른바 삼성의 그 리더십, 이른바 글로벌 이 기업으로서 네.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으로서의 리더십. 그리고 그 리더십이 있기까지 뭐 공과가 다 있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있지만 공도 있는 거거든요. 선대 이병철 뭐 이건희 네. 또 과거에 뭐 실패한 투자도 많았지만 과감한 투자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삼성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얼마나 더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좀 바꿔야죠. 바꿔야 네. 되고 합법 경영을 해야 되고 네. 경영권 승계도 합법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밥 먹듯이 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것도 굉장히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뇌물 주고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경영은 끝내야 됩니다. 아, 그래, 알겠습니다. 뭐, 이재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네. 박근혜 최순실 얘기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박근혜가 나중에 파기환송 됐으니까 아주 굉장히 높은 형량으로 또 다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판결만으로 2심 판결만으로도 100살쯤 나와요. 박근혜가. 네. 살아서 못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만약에 그 형량 되면. 아니, 그 사람 지금 저 마약도 안, 아니, 마약인지 모르고. 주사도 안 하고. 네. 뭐 이상한 거 안 먹고. 네. 그래서 네. 지금 아주 건강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아, 건강이 더 좋아지셨다? 네. 아니, 네. 당연하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혹시 박근혜를 사면할 것인가? 사면하지 않을까요? 근데 전 뭐 지금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게 네. 속도감 있게 착착 진행되는 거 특히 이번 재판은 이재용은 다음 별건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적 판결을 빨리 끝내서 사면 카드를 쥐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 생기는 것이 또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성격상 즉각적인 사면을 하거나 빨리 사면을 해서 국면을 흐트리거나 이럴 생각은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사실 그냥 말 그대로 정치 기술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빨리 형 확정해갖고 총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감옥에서 나오시도록 해드리는 게 정말 정치업자된 도리죠. 그렇게 나오면 아사리판 나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사리판 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전체 혼란해지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영웅은 핍박받을 때 가장 높이 숭앙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그분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저렇게 힘을 내고 막 이게 사람들이 결집하는 거지 네. 막상 나오면 저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그리고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서로. 그래서 이제 정치 공학자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일단 풀어놓고 한번 보자 이렇게 저는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 주제라고 보는데 이제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무엇인가 결정할 때 그런 식의 정치공학을 전혀 고려하는 분은 아니라서 어쨌거나 지금으로서는 사명카드가 어떻게 작동하게 될 것인가를 예 한번 상상해보는 것은 그렇지. 되게 재밌는 일이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 어떻게 보세요? 저기 김수민 평론가 네. 글쎄요, 사면을. 김수민 평론가 좀 다른 의견을 낼 것 같아요, 왠지. 어떤 의견? 할 거다? 네, 할 거다, 안 할 거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을 때 저는 지지층의 이탈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당장에 박근혜 씨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막 중노인이거나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예, 건강에 아주 무리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네. 문재인 정부 내에서는 사면은 없지 않을까, 오히려. 그리고 저는 김성애 보좌관하고 달리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김성애 소장이라고 해줘요. 뭐라고 했죠 제가? 아니 부소장이라고 했어요. 김성애 소장님과 의견이 달리 네. 정치공학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면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만. 내 다른 얘기할 줄 알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거꾸로 다음 대통령이 들어설 때에 좀 그런 카드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래서 2022년 대선이라든지 2024년 총선이라든지 요 정도에서는 좀 그 카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박근혜 사면 안 할 후보자를 다음 대통령으로 뽑겠습니다. 근데 저는 김용민 씨가 좋아할 만한 대선 네. 후보가 네. 거꾸로 박근혜를 사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용민 사면 씨는 그런 사람이 하기가 쉬워요. 네, 김용민 네. 씨는 굉장히 선명한 후보를 지지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이를테면 조원진이라든지. 좋았다. 잘 뽑았어요. 예. 네. 아이고 좋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좀 선명한 색깔을 가진 그런 차기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행사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문재인 황교안은 사면할 것 같아요? 황교안이 대통령 되면 못하지. 못해요? 예, 금방은 못할 거예요. 네, 역풍이 불 수 있습니다. 자기 황교안 대통령이 될 리도 없지만 그건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박근혜 거꾸로 말합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북에 가서 김정은이든 김정일 위원장이든 손 내밀고 껴안고 우리 같이 합시다 조국의 향기를 위해서 달립시다로 말하는 게 김문수가 하는 것보다 훨씬 쉽잖아요. 마찬가지로 박근혜 사면 얘기도 그 이쪽에서 강경한 세력들이 얘기하는 게 훨씬 그림이 좋지 황교안 들어가면 잴 거예요. 자기 지지율이랑 여러 가지 판단해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사면 못해요. 네. 그 과거 사례를 예를 들면 비유를 하면 이회창 씨가 97년 대통령이 됐다면 네. 전두환 노태우 사면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건의할 수 있었을까? 그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하더라도 한 2, 3년 지나서 했거나 그럴 네. 겁니다. 저는 뭐 내년 총선 전에 사면한다 이런 거는 다 그냥 뭐 그림 같은 얘기고 네. 근데 이제 김태현 변호사 같은 사람도 방송 많이 네. 나오는 사람은 민주당이 박근혜 사면하면 진짜 보수를 아수라판으로 만들면서 압승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민주당이요?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다. 압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면 보수 진영에서 네. 사면된 박근혜가 등장하는 순간 거기에 막 박근혜가 무슨 정치적 액션을 취하지 않더라도 황교안한테 압박이 되는 거지. 야, 네가 뭔데 주인 행세하냐? 야, 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널 인정하지 않아. 무슨 대통합이고 뭐고 다 날라가고. 나발이 되는 거야. 나발이 되는 거지. 예. 아니, 근데 이제 그건 아까 얘기했듯이 지지층의 이탈도 그에 못지않게 클 거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층. 예. 예. 그래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요. 또 문 예. 대통령 스타일상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없고. 한다면. 바랍니다. 한다면 지금보다 박근혜 사면에 대한 여론이 그나마 좀 더 나아지고 임기 말쯤에 이건 뭐 일종의 이제 통합 뭐 이런 차원에서 다음 정부의 부담을 안 넘기겠다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뭐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뭐 여론이 바뀔까요? 내가 보기엔 사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거나 혹은 박근혜에 대해서 온정적인 여론이 좀 많아져야 되는데 지금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정치적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 다음 정부가 뭐 예를 들어서 그 민주당이 계속 집권을 하든 아니면 뭐 한국당으로 넘어가든 다른 당이 집권을 하든 그때 가서 이제 뭐 또 다른 논의거리가 될 텐데 네. 근데 어쨌든 우리 국민들 마음에서는 조금 더 뭐 사면을 해줘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지금 여론조사 해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나저나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사면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나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불가능합니까? 예. 예. 아니 근데 박근혜 사면을 그 정치적인 카드의 하나로서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아니 안 쓴 저도 안 쓸 거라고 봐요. 여기서 네. 완전 밀렸을 때 이 조국 이슈로 완전 밀렸을 때 아니 마지막에 던지지 않을까요? 그거는 거기다 예. 더군다나 그런 국면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고 우리가 최강일 때나 고려해 볼까 말까인데 아, 지금 그런가요? 뭐 지지자들의 문제도 있고 역사 정의가 바로 세워진 것도 아닌데 지금 무슨 명분이 없어요. 명분이 없다. 명분이. 어. 최소한 저 뭐 숨겨진 은닉 재산을 다 찾고 나서 이제 알거지를 만든 다음에나 그때 가서 천천히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라. 앞으로 몇 년간은 이것 관련돼서는 얘기가 크게 나오지 않을 거고. 갑자기 막 황교안 당대표가 보수의 통합을 이뤄. 갑자기 막 우리 공화당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른미래당까지 다 막 안철수까지 다 끌어당겨서 통합을 이뤘어. 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데 밀리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앞두고 민주당이. 그러면 여기서 사면 카드를 쓸 수 있는 겁니까? 못 쓴다. 아 여기도 못 쓴다. 예. 아. 선거는 지지층의 대결인데 거기서 그걸 어떻게 풀어야 안 돼요? 아 거기서 안 돼. 큰일 나. 예. 알겠습니다. 뭐 저는 정치를 잘 몰라서 예. 뭐 그렇게 저는, 한번 저는 그림을 한번 예. 그려봤어요. 예.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실컷 얘기해놓고 예. 정치를 잘 몰라서 편하다니까 편하다. 안 먹기 때 안 먹기 때 빠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를 잘 모르는데 황교안하고 왜 토크쇼 했어? 아 형님 그거는 아 2030 토크 콘서트. 정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한 거죠. 거의 포항공대 정치공학과 수준이면서 결정적일 때는 가지고 나는 개그맨이니까 예, 몰라요. 예, 그러면서 한번, 저하고 예, 술 먹을 때는 예, 내가 개그맨이라고 사람들이 무시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예, 이럴 때는 또 예, 공제 몰리면 저는 예, 몰라요. 저 새끼랑 술 먹으라. 갑자기 올라오네. 예,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중에 술 같이 네, 먹고 네, 네. 저 새끼한테 오바이트 하시고 용트림을 하고 내가 얼굴에다. 예, 아니, 지난주에 예, 먼저 가라 그러더라고. 예. 전 먼저 갔어요. 예. 여기 저 예, 우리 김성애 소장하고 나하고 둘이 먼저 갔어. 자기들끼리 기니 할 얘기가 있다고. 네. 아, 그래요? 아마도 우리 욕을 한 게 아닌가. 아닙니다. 간 사람 욕을 한 게 아니라 예, 서로 욕을 했어요. 당신은 안 웃기다고 서로 욕을 했어요. 네. 아, 너 시상평론가 같지 않다. 예. 당신이 안 웃기다. 뭐 이런 걸로 예, 한참 토론을 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기억도 안 나요. 왜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은 기억이 안 나요. 그 뒤에 있는. 예. 네.